엄마 책 읽어주세요. 저희 큰애가 이제 4학년이라 육아는 아니지만 이제 사춘기를 조금씩 남자아이라 반항이 이제 시작돼요. 자기 머리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처럼 이렇게 편한 엄마 뭐 이렇게 돼주고 싶은데 자기도 이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주관적으로 막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줘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잡아주기가 조금 이제 고민이에요. 너무 제 주관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그렇다고 또 남을 막상 따라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뭐 책 보고 그거에 또 따라하기도 뭐하고 약간 엄마 주관대로 뭘 애를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주의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애한테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항상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겪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얘네들이 경험할 게 없잖아요. 다닐 수도 없고 내가 안 아파야 애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내 몸이 아픈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 나의 경력 단절. 내가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엄마로서의 이런 것도 잘하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가 좀 지워지잖아. 애기를 키우다 보면 좀 약간 누구 엄마 뭐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집에서도 좀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약간 경력 단절과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워킹맘으로서 내가 일을 하면서 아이도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 네네네. 제3회 증평 아고라 북 페스티벌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책 그리다. 올해는 특별하게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와 함께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엄마들의 고민과 또 걱정들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 2부 문을 열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다들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럼 그 고민과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유남 저자의 엄마 반성문, 선은혜 성우 선생님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함께 만나볼게요. 코칭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코칭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동네 곳곳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바짝 말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펌프에 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계속하면 엄청난 양의 물이 끌려옵니다. 코칭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은 아이들 안에 있는 저 밑바닥에 물을 끌어올릴 때까지 인내하며 부어줘야 합니다. 내가 몇 바가지 물을 부어주었는데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엄청난 물은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의 잠재된 엄청난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코칭의 철학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코칭 대가인 에노모토 히데타케가 마법의 코칭에서 말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의 코칭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의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코치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찾아주면서 상대를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단지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코칭의 철학을 괴테의 말로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 사람은 현재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잠재의 능력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네, 우리 아이에게도 마중물 같은 코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작가님.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일상이 다 사실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또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던져주면 얘들이 다 끌려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해주시면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 안 들을 때 많고 내 맘에 안 들을 때 많아요. 그럴 때
그 말 안 듣는 것을 보고 또 이 아이가 지금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돼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저렇게 맨날 게임을 하다가 저렇게 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게임 중독자가 돼서 저거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막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작은 것을 막 미래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저렇게 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래, 저 게임을 통해서 세계적인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게임을 통해서 앞으로 게임 기획자로서 대단한 아이가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애들이 빨리 게임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급하게 막 너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너 언제까지? 어 그리고 너 30분만 해? 이러면서 하게 되면 애들은 그런 말 있죠. 감질난다. 이게 하면서도 몰입을 하질 못하니까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게임 하면 밀어주세요, 그냥. 실컷 해. 그래서 거기서 끝장 한번 봐봐. 그런데 애들이 알아요. 지가 그걸로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면 그만두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절대로 게임 안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도 선생님인데 자기만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행성 놀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우리한테 딱지 놀이 못하게 해요? 저희는 하고 싶은데. 남동생이 그래? 그러면 딱지 놀이 해보자 우리. 그냥 실컷 해봐. 너희가 정말 지겹고 질릴 때까지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이제 단 수업시간은 안 돼. 그래서 수업시간 아닌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아이들 무조건 딱지놀이를 하게 했대요.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일찍 오더래요. 딱지놀이 하려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 딱지놀이 하느라고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대신 너희 수업 시간에 이걸 안 하면 딱지놀이 못 하는 거야. 수업 시간도 그렇게 집중을 잘 하더래요. 그리고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 하고 나서 야, 그럼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얼만큼 더 할까? 이번 주만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 너희들이 해봐. 그랬더니 수요일쯤 되니까 선생님 이제 너무 지겨워요.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너희 그 딱지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다른 반 친구들은 하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 운동장에다가 점심시간에 다 뿌려주자고. 그래서 운동장 가서 다 뿌려줬대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반은 딱지놀이를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하고 싶을 때 그걸 진짜 열심히 하면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본인 건강에 나빠지는 목숨을 해야 하는 일을 빼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아이의 그 잠재된 것들이 또 끌려 나와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아우 저게 이렇게 말썽만 부려 왜 게임만 해 이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저게 즐거워서 그런 거니까 저렇게 몰입을 하면 다른 것도 몰입을 할 수 있잖아요.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다 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의 잠재력을 좀 끌어내는 코칭 대화 기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 게임 때문에 걱정하시고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성우님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물어보면 성우님 네. 그냥 대답을 하시면 돼요. 네. 예. 우리 성우님이 아이고 제가 부모입니다. 야, 저녁 먹고 너 뭐 하고 싶니?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 네. 그래? 게임하고 싶구나? 네. 그럼 너는 게임을 하면 뭐가 좋아? 그냥 다 좋아요. 그래? 야, 너는 요즘에 어떤 게임을 주로 많이 해? 총 쏘는 게임이요. 아, 총 쏘는 게임? 네. 친구들은 어떤 게임 많이 하대? 친구들도 같이 해요. 아, 야,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또 뭐가 좋아? 말도 잘 통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만약에 네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네. 너도 게임을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겠죠? 어 그래 그러면 그렇게 게임을 만들어 본다면 너는 그 게임에서 무엇을 좀 고쳐보고 싶거나 새롭게 만들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 성우도 바꿔보고 싶고요. 맵도 더 많이 만들고 싶고요. 안 가본 나라도 그냥 제가 가서 한번 보고 또 만들어보고 싶어요. 야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네. 야 게임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좋은 생각을 했어. 야 우리 아들은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네. 오늘 저녁에 게임은 몇 시간 해볼래? 게임? 3시간은 엄마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2시간 반. 2시간 반? 네. 그럼 지금이 8시거든. 네. 2시간 반 하면 몇 시간에 끝나지? 10시 반이요. 10시 반? 네. 그럼 너 아직 숙제 안 한 것 같던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1시간 반만 하고 30분 동안 숙제하고 10시에 잘게요. 그래. 근데 엄마가 좀 걱정이 돼. 10시에 자면 네. 네가 내일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못 먹고 갈 것 같아서. 내일 뭐 해줄 건데요? 네가 좋아하는 거. 진짜요? 어, 그거 해줄게. 그러면 한 시간만 하고 20분 만에 숙제하고 자고 내일 맛있는 거 먹을게요. 그래? 네. 야, 내일 아침에 우리 아들이 맛있게 밥 먹고 가는 거 네. 엄마가 기대돼서 맛있는 반찬 내가 해놔야 되겠다. 아, 고마워요, 엄마. 그래. 네. 코칭은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받아주고요. 아이가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걸 통해서 그걸로라도 대화를 하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 자기들의 마음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먼저 보잖아요. 이 아이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그 행동, 왜 게임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어? 이 행동을 야단치면 아이들은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 공격적인 뇌가 파충류에 낸데 파충류의 뇌가 더 활성화되면 엄마 아빠를 두드려 패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 아빠를 만약에 때리면 생존권에 위험이 있죠. 지금은. 쫓겨나면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는 견디면서 어디선가 대리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 게임에서 사슴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사람도 잡으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읽어주고 행동을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대화를 이끌어주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주잖아요. 30분만 해. 너. 지금부터 30분만 하고 만약에 30분 넘어서까지 하면 넌 다음에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엄마가 정해주고 아빠가 정해주면 속으로 억울해요 애들은. 아 뭐지 이거? 그래놓고 30분의 개념이 애들한테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30분의 개념이 없는데 30분이 다 되면 야 너 30분만 하기로 했잖아. 사실은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해준 거지 내가 언제 30분만 한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 지나도 이 아이는 억울해요. 그리고 다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다고 애가 원하는 만큼 3시간 반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걸 하고 나면은 숙제도 못하죠. 내일 아침 늦게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밥도 못 먹고 가죠. 이러니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그게 진정한 코칭이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입니다.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엄마 반성문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직 잊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께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궁금했던 점을 많은 분들이 메모지에 적어서 남겨주셨거든요.
엄마들의 질문에 대한 이유남 작가님의 감성 코칭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골라볼게요. 여기 있네요. 선생님 같은 엄마라는 말을 듣는데 엄마 같은 엄마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참 어렵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선생님 같은 엄마. 선생님은 주로 뭐 하죠? 네, 가르치죠. 그러니까 티칭형 엄마인 거죠. 코칭형 엄마가 아니라 티칭형 엄마면 선생님 같은, 그래서 선생님들 그 남편이나 선생님들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싫어하시죠. 왜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대로 집에서도 또 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엄마는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고 확인하는 그런 엄마, 감시자의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아니라 엄마 같은 엄마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열 달 동안 있으면서 아이하고 계속 굉장히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숨소리도 공유하고 이런 걸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생각 공유하고 마음 공유하고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키워주는 엄마. 이게 엄마 같은 엄마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선은혜 성우 선생님 메모 한번 띄워볼까요? 아, 가장 궁금하고 앞으로도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엄마로서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이제 그 다 원수되는 말들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너 누구 닮았냐. 그리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1등 했대더라, 상 받았대더라, 뭐 엄마 친구 아는 인사도 잘하더라. 이 말 들으면 분노와 증오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경멸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경멸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보니까 질병 발생률이 40배더래요. 그렇게 주고받는 말을 하는 부부들은 이혼하더래요. 반드시. 비교.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면 애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남편도 싫어하잖아요. 내 친구 그 남편 있잖아. 승진했대. 그리고 걔는 생일 때 그 명품백 받았대. 막 이런 거.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말, 비교의 말, 그리고 누구 닮았냐. 이러는 것은 그것은 이 아이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뻔하잖아요. 누구 닮았냐 이 말을 하는 것은 배우자를 겨냥해서 한 말이잖아요. 싸잡아서 같이 다 같이 서로 원수 되자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마시면 됩니다. 자, 제3회 증평 아고라 북페스티벌 이유남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팟캐스트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엄마 반성문 시간입니다. 이유남 작가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다들 아시겠지만 저자가 두 자녀에게 쓰는 반성문이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같이 반성문을 쓰자고 권하는 책이죠. 이유남 작가님이 이 절박했던 자녀들과의 관계 끝에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증평의 어머님들도 용기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어머님들의 고백을 담은 엄마 반성문을 받았어요.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은 서울 항공대를 나와 삼성을 다니고 있고 지금은 새 쌍둥이 아빠가 되어 있죠. 작은 아들은 서울 광운대를 다니다 뉴질랜드로 유학과 졸업을 하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유남 작가님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 나는 과연 우리 두 아들들한테 어떤 엄마고 어떤 반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울 때 남들이 생각할 땐 얼마나 힘들고 소리 지르면서 키웠을까 하고 걱정의 말들을 해주었지만 저는 정말 큰 소리 한번 내보지 않고 키운 것 같습니다. 과로 모르게 있을 수도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엄마를 힘들게 해준 것이 없었던 특히나 큰아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잘 해주었던 관계로 동생인 둘째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았고 초, 중, 고를 똑같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속 한번 썩이지 않은 아들들입니다. 공부도 집에서는 책 한번 읽지도 보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을 늦은 시간까지 해도 엄마인 저는 잔소리조차 안 해본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의 엄마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생각은 지치면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기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뭐라 했었죠. 기다린 보람인지 고2가 되니까 스스로 재미없다면서 컴퓨터에서 손을 떼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자라는 과목에서는 과외나 학원을 가야겠다고 해서 그때그때 해준 것밖에는 없네요. 아마 엄마인 제가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남 작가님처럼 욕심이 있었다면 저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는 그냥 지켜봐주는 것이 우리 애들한테는 고마움일 것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잔소리 안 해줘서 고마웠다고. 만약 엄마가 누구네 엄마처럼 잔소리를 했다면 내가 열댓 번은 가출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잔소리 안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안아주더군요. 이게 부모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제가 내려놓고 기다려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딱 그거잖아요, 지금. 본인의 욕심 뭐 내세우지 않고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냥 방관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방관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만두고 잘할 거라고 믿어준 거죠. 내려놓고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다 큰 아들이 엄마를 안아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어머니는 정말 코치형 어머니이신 거죠. 예. 예. 지금 나와 계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엄마 반성문 책을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저런 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사실 아이들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이럴 때 좀 잔소리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도 하고는 싶었는데, 제가 애들을 키울 때 그 마인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던 짓도 멍석을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그게 항상 저는 그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애들 그런 식으로 좀 키운. 근데 솔직히 우리 애들이 집에서는 책을 한 번도 안 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걱정이 돼서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보면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눈길을 따라가는 데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좋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애들한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지켜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저런 분들은 이제 반성문 쓰지 말고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거 쓰셔야 돼요. 네. 아유, 잘 키우셔서 정말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반성문은요, 박성희 씨가 써주셨고요, 요조 씨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엄마로 살면서 했던 시행착오에 대해 반성합니다. 첫째, 열 달 동안 뱃속에 품었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내 소유물로 착각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나와 체구만 다를 뿐 독립된 인격체였습니다. 둘째,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같으리라 생각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아이는 나와 먹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등 많은 것들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셋째,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내가 아이를 바꾸려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넷째,
나와 아이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을 반성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적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진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아이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해 라고 말하고 내가 바뀌지 않은 것을 반성합니다. 이 반성문을 계기로 말로만 약속하는 엄마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엄마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시행착오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는 반성문 써주셨는데 몇 번째 항목에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작가님은? 그 항목 자체가 전부 다 철학자 같으신, 예, 구구절절 너무나 다 제가 이런 글을 일찍이 좀 읽었었다면 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뱃속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말 내 소유물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 자신의 그걸 다시 한번 또 반성하게 되고요. 그 항목 하나하나가 구구절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골라서 이렇게 써주셔서 책 쓰시면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이게 증평에는 이렇게 작가들이 많으세요. 아들아, 내가 어려서 집이 가난해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배운 게 없어 다른 부모들처럼 너희를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에 와서 너무 미안하구나. 옛날에는 그저 돈 벌어서 너희들 학비 보태고 먹을 건 먹게 해주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살기 급급해서 너희들 핑계로 지금까지 그냥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고 들어준다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글을 배우려고 노력해서 지금 같은 반성문을 써보려고 한다. 옛날의 나의 모습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참고 견뎌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엄마가.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머님의 그 가슴 절절한 그런 사연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저한테 와서 닿았는데요. 어머님이 못 배우시고 가난해서 아이에게 제대로 못해준 것 같은 그런 미안함이 있지만 저는 많이 배웠잖아요. 그야말로 뭐 석사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저도 어렸을 적엔 엄청 어려운 집에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들이세요. 그분들 밑에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 제대로 못 배우셨기 때문에 저한테 못 배운 한을 푸시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못 배우셔서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라 저는 많이 배웠지만 지혜롭지 못했어요. 요즘에 저같이 이렇게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아이들을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그 어떤 위치라던가 자기의 지위에 맞는 아이들, 그야말로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써주신 이분은 배우지도 않았고 크게 가진 것 없지만 아이들이 그냥 자라주고 살아주고 지금 이렇게 키운 그거 자체를 고마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녀를 오히려 더 잘 키우는 그런 마음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저같이 배웠어도 못 키웠는데 우리 그 못 배우셨다고 못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성문을 쓰시며 지금 또 공부까지 하시는 그분을 또 저는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평 군립도서관에서 함께한 제3회 증평 아고라 북페스티벌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책 그리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유남 작가님이 또 코칭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말씀해주시는 내용 모두가 좀 책 내용만큼이나 재밌고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요조 씨도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훌륭한 선행학습 한 것 같아요. 뭐 아직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뭐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낳은 어떤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어머님들이 직접 써주신 반성문 듣고 하면서 되게 정말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주 훌륭한 선행학습을 미리 한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가 된다면 오늘의 이 배움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은혜 선생님도 이제 엄마로서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것들 많이 느끼셨는지요? 이제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막 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북콘서트를 계기로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하는지를 좀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속으로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2018년 책의 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증평 군립도서관이 지역책 축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마련된 제3회 아고라 북페스티벌 이유남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노력한다. 이유남 작가님의 말씀처럼 엄마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엄마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엄마에게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끝으로 요조의 공연 함께하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인사주주 사주주 인사주주 야 그만 사주주 사주주.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